국내 블록체인 업체가 만든 한 가상화폐가 어제 상장 직후 30분 만에 1,000배 넘게 값이 뛰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 투기판이나 다름없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칫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금거래를 돕는다며 새로 출시된 아로와나 토큰. 지난 20일 거래 시작 30분 만에 50원에서 5만 3천 원까지 무려 1,000배 넘게 치솟았는데 급등한 원인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에 대해서는 좀 투명성 있게 정보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 문의를 해도 전혀 답변을 안 하고. 최근 도지코인이 며칠 새 10배 넘게 올랐다가 30% 가까이 폭락하는 등 비주류 가상화폐들, 알트코인은 이렇게 값이 널뛰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가격 변동 속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람들이 몰리는데 20, 30대 젊은 층이 특히 많습니다. 올해 1분기 4대 거래소 신규 투자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158만 명으로 전체의 60%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너무 올랐다고 판단하면서도 투기에 뛰어드는 건 자신보다 더 비싼 값에 사줄 더큰 바보가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빛을 내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위험성을 안고 지금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고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관리나 감독할 주체도 방법도 없는 만큼 시세 조정의 먹잇감이 돼큰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